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네. 오랜만에 마이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세션 타임을 제가 개편하면서 맞아요. 좀 또 새로워졌어요. 느낌이 이게 오랜만에 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또 기어 리뷰를 할 또 새로운 기어가 있다는 게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마이크와 인터페이스를 한동안 엄청 많이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세션 타임즈로 약간 또 컨텐츠를 확장을 했는데 최근에 세션 타임즈 시작하고 한동안 또 세션 타임즈 몰아찍다 보니까 마이크 리뷰가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에요. 그죠, 그죠. 네. 오늘 은총 씨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계신데. 네네. 네, 일본 투어할 때 입으셨던 네네. 옷이라고요. 그 네. 원래 보통 이제 투어하면은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 누나들이 이제 그 한 투어에 이제 어떤 의상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는 이제 준비를 해서 가죠. 네네. 근데 이제 투어가 끝나거나 뭐 이러면은 뭐 한 번씩 폐기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예, 뭐 그러니까 옷이 상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실장님들이 워낙 이 트렌드에 민감하셔서 그렇죠. 그 해가 지나면 그냥 그 옷을 뭐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놔줘라. 아, 그럴 거면 놔줘라 해서 개탄 옷이다. 예, 그래서 제가 입었던 옷 중에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옷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장님들한테 이렇게 옷을 받으면 굉장히 유니크하고 이쁜 옷. 그러니까요. 네, 약간 동네 무섭지만 멋쟁이 형 느낌의 그런 옷이라 하시네요. 네. 저희가 오늘 둘 다 이렇게 단추 달린 옷 입고 오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아닌데 뭐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또 모델 가야 되고 은총 씨는 오늘 멋진 네, 또 디자인의 스타일리스트 초이스. 네.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은총 씨의 또 옷 예쁜 것만큼이나 예쁜 컬러의 마이크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초록색이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이 초록색의 금색이가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소유주에서도 한번 색깔 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색깔 조합 자체가 엄청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 뭐 제가 늘 이제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색깔 이제 롤렉스를 또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린 앤 골드.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명품의 색깔 조합을 떠올리게 하는 MXL의 V67N 모델이고요. 노린 것 같아요. 약간 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XL은 염가 저렴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MXL 하면은 입문용 컨덴서로 되게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990 이거 15만 원 상당의 엔트리급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컨덴서 마이크인데 오늘은 이제 요 펜슬형 스몰 다이어프램 네. 컨덴서를 먼저 해보고 다음 시간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20만 원이니까 둘 다 정말 저렴하죠. 둘 다 산다고 해도 35만 원. 이거를 페어로 산다고 해도 합쳐서 40, 이것까지 그렇죠. 해도 55.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브랜드입니다. 자, V67N 가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Capture Vibe. 바이브를 캡처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펜슬 컨덴서고요. 그리고 악기를 수음을 잘한다. 충실하게 수음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String Instruments. 줄이 있는 악기에 이상적이다 라고 되어 그렇죠. 있어요. 심벌과 퍼커션에도 이상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이 있는 악기들 중에서도 이게 약간 어쨌든 이 펜슬 마이크 이런 그쪽들은 고음의 영역들을 예쁘게 잘 받아주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같은 스트링드라고 하더라도 뭐 첼로나 뭐 더블 베이스보다는 비올라나 바이올린 그렇죠. 쪽 수음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당연히 좋고 네, 아르페지오 받으시면 정말 좋고요. 네, 클래식 기타도 그렇습니다.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컨덴서 중앙에 두고 따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심벌이나 퍼커션 얘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오버헤드로 페어로 놓고 네. 네. 그 앰비언스를 받는 용도로 굉장히 네. 좋죠. 기본적으로 그 앰비언스를 받는 용도 중에서는 가성비가 진짜 뛰어난 맞아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뭐 페어 해봐야 뭐 작업, 40만 원 네, 작업실에 뭐 왜 요즘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 뭐 작은 작업실인데 뭐 방음은 굳이 안 돼 있는데 일부러 약간 좀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에다가 이제 그쵸, 작업실 그쵸. 해서 하실 때 거기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다라면 또 거기 또 좀 돼가지고 이렇게 받았을 때 또 굉장히 또 레트로하고 또 멋진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는 게 인터체인저블 카디오이드 옴니디렉셔널 캡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캡슐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심방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카디오이드와 옴니를 캡슐을 갈아가지고 교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랫 리스폰스 포 레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스폰스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아주 플랫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살펴볼게요.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뭐 좋은 밸런스, 뭐 클리어리티, 뭐 와이드 프리퀀시 리스폰스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뭐 핸드 셀렉티드 컴포넌트, 뭐 안에 이런 부품들 잘 골랐다. 네. 그리고 인터널 모가미 와이어링, 모가미 와이어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클린 솔리드 버텀, 크리스탈 클리어 하이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클린 솔리드 버텀보다는 크리스탈 클리어 하이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인터체인저블 캡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드럼, 피아노, 기타, 콰이어, 룸 레코딩 뭐 이렇게 나와 맞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 스펙을 보면 여기 이제 뭐 특징적인 게몇 가지 있는데, 일단 컨덴서 타입의 프리퀀시 20에서 2만, 2만.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옴니 두개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148,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어택이 팍 치고 올라오는 그런 악기들, 드럼 예를 들면 킥 같은 경우에도 수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보통 이제 그런 다이나믹이 갑자기 세게 치고 올라오는 악기들이 보컬류나 아니면 악기류 중에서는 이제 퍼커션류, 드럼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팍팍 치고 나와서 높은 SPL을 요구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캡슐 마이크가 보컬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엔 힘들어요. 보컬 당연히 맞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보컬보다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중고역대가 특징적인 스트링드 인스트루먼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봤을 때, 이게 그 마이크들 중에서 약간 강점이라고 할 만한 건 높은 SPL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택이 좀센 퍼커션류, 그리고 킥 쪽에 무거운 사운드 수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고요. 무게가 90g밖에 안 나가요. 아주 가볍습니다. 자, 그린 앤 골드 그릴 메탈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기 차트 보실 수 있고, 밑에 거의 보면은 플랫하네요, 진짜. 이쪽 밑에 이제 미들 대역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거의 위쪽으로, 그리고 고음역대가 아주 예쁘게 빠져 있죠. 네네네. 20kg까지 되게 안정적인 플랫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저희의 시연곡은 저번에 셋탐 때 했었던 제가 그 객주라는 드라마의 OST로 만들었던 노래 그대만 살아서. 그대만 이게 살아서는 그 가수 누구님이 부르셨었죠? FX의 루나님이 아, 맞아요. 불러주신. 루나님이, 이게 여자 키라서 맞아요. 형님이 굉장히 녹음하다가 힘들. 피를 토할 아, 야, 뻔했어요. 이거 너무 힘들다. 괜히 이걸 가져왔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총 씨가 저번에 세탐 1000원 1렉은 그대로 두고, 오늘 저희는 어쿠스틱 기타 아르페지오 하나, 양쪽으로 스트로크, 그리고 제 노래까지 해갖고 총네 트랙을 받아놨고요. 일단 214로 받은 걸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Q잉 살짝 만져놓고, 자, 요 정도 만져놓고, 요렇게 리버브 네. 준, 정말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세팅. 네. 그리고 이따가 드라이도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럼 바로 214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말곤 할 수가 없죠. 내게 남은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모든 걸다 주고픈 사람. 우리의 사랑은 정말 끝인가요? 잡을 수 없는 사랑. 이게 214였죠. 처음으로 이렇게 음악에 묻혀서 들어본 어쿠스틱 컨텐츠를 하네요. 그러게요. 마이크 컨텐츠긴 한데 어쨌든 어쿠스틱 기타가 처음으로 이 진짜 음원에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도 세텀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게요. 네, 아, 어쿠스틱 기타 그 생각을 세탐. 왜안 했죠? 그러니까 그 꿀잼이겠는데? 핵꿀잼이죠. 그러게, 어탐이 또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또 산화 컨텐츠로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네. 세탐으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아, 이거 저희가 또 이것도 한번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겠구만, 이거. 들어오겠네. 재밌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마이크 67V67N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할 수가 없죠. 내게 남은 시간.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일단 EQ 있는 상태에서 네. 저 기타 보컬만 솔로로 각자 한번 들어볼게요. 214입니다. 네. 반만 들어볼게요.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말곤 할 수가 없죠. 네. 내게 남은 시간 오늘뿐이라도 좀 묵직하죠 사운드가? 모든 걸 다 주고픈 사람. 이번엔 드라이로 또 네. 바꿔가면서 들어볼게요. 자, 드라이입니다. 드라이는 67M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의 사랑은 정말 끝인가요? 잡을 수 없는 사랑인가요? 나 죽는다 해도 잊을 수가 없죠. 내겐 오직 단 한 사람 그대뿐이라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보컬은 오히려 저기 그 이 지금 오늘 MXL이 네. 지금 힘이 빠지는데 네네. 악기 같은 경우는 얘가 힘이 더 들어가고 확 올라오죠. 제가 아까 모니터하다가 기타 줄이고 보컬 올리는 거 보셨죠. 파형이 비슷하게 생겨갖고 비슷한 밸런스일 줄 알았는데 악기는 훨씬 더 살아있고 보컬은 약간 죽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들 대역의 존재감보다는 중고역 대의 그런 어떤 질감을 살려주는 데는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 악기들을 하나씩 다이렉트 비교해 볼게요. 네. 자 보컬은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 감이 올 네. 겁니다. 214 보컬 우리가 맨날 듣던 소리니까 네. 내 가슴 속에는 그대만 살아서 나 사랑 말곤 할 그렇죠. 수가 그리고 바꾸면 없죠. 내게 남은 시간 오늘뿐이라도 내 모든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펜슬 마이크니까 네, 저기 스트로보다 아르페지오를 좀 위주로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214 이게 보컬에서 들었을 때는 보컬이 하이가 펜슬로 받으니까 되게 많이 부족해서 좀 톤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1사가 더 많기는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어쿠스틱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톤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펜슬이 그 제가 집었던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지금 214가 들어보면요 여러분들도 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담아줍니다. 근데 지금 214랑 어쨌든 이 MXL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제가 왜 핑거링을 들어보죠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손을 튕겼을 때 있잖아요. 이 튕기는 이 어택이 펜슬을 훨씬 더 두텁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탁 탁 이 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근데 214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그거는 잘 안 들리지만 안정적이게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가 하이가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탕탕 살고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시면 MXL이 보면은 이 핑거 칠 때 그 어택. 자 들어볼게요. 일사부터 네. 갑니다. 네. 이런 것들. 그렇죠? 좋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네 어택감이 좋은 사운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뭐 펜슬 마이크는 사실은 그래 뭐 방구석 뮤지션들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그 기준점으로 잡는 어떤 그 부분에서 필수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필수 제품은 아닌데 내가 현재 그렇게 좋은 장비가 아니더라도 이 어떤 조합들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좀 소스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하면 요거는 뭐 가격대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추천드리지만 요즘 홈 레코딩 하고 있는 드러머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렇죠.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요렇게 지금 어느 사운드가 매력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물론 이제 이런 질감에서 더 좋은 해상도를 보여주는 뭐 하나에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뭐 페어로 하면은 뭐 3,400막 이렇게 되는 아주 고가형 고급의 그 펜슬 마이크들도 당연히 뭐 많이 있습니다만, MXR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정도의 퀄리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가성비가 포인트가 된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합쳐서 페어 40만 원. 페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총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어쿠스틱 기타의 서브 마이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레코딩을 좀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정도 옵션으로 두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좋은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V67N 같이 보셨고요. 가성비 펜슬 컨덴서 마이크. 자, 다음 시간에는 진짜 가성비의 화신으로 아주 유명한 마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네. MXL의 990, 990. 이거는 진짜 작업실에서 그냥 얘도 막 서랍 열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꽤 정도? 어느 정도는 진짜 이렇게 쓱 보면 여기는 있네. 요 정도 수준은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보면 입문용 컨덴서 네. 그리고 유튜브 이제 스트리머분들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야 뭐 10만 원대 좋은 컨덴서들이 많이 나오고 막 가격대가 점점점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고 있지만, 이 MXL 이거는 나름대로 꽤 오래 전에 그 옵션이 많지 않을 때부터 맞습니다. 엔트리급 컨덴서로는 나름대로 꽤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 다음 시간에 리뷰가 기대가 됩니다. 네. 214를 상대로 어느 정도 버텨줄지, 가격 3분의 1에 MXL 990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